2019년 한인사회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돌아보면 다시 한번 또 다사다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수 기자가 올 한해 한인사회에서 벌어진 10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올해도 LA 한인타운 로버트 케네디 스쿨에 자리한 무길기 벽화를 철거하자는 사회적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한인 비영리단체들은 LA 통합교육구와 벽화를 그린 화가에게 서한을 보내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앞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글렌데일 시의회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결국 용의자는 검거됐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소녀상을 제작한 작가들이 미국을 방문해 보수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공원 재정비 작업을 통해 소녀상 보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치러진 LA시 12지구 보궐선거, LA시 역사상 최초로 두 번째 한인 시의원이 배출됐습니다. 존 리 후보가 막강한 상대로 불리던 로레인 런퀴스트 후보를 누르고 당당히 의석을 차지한 겁니다. 존 리 후보의 당선으로 한인 사회는 다시 한번 정치적 신장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수년간 법적 공방이 지속되던 한미 동포재단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2년 4개월 동안 이어지던 법정 관리가 종결되며 새 이사진도 구성됐습니다. 한인사회 대표 분교단체라는 오명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들이 비합리적 운영을 이유로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캘리포니아주의 한글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가주 상원이 한글날 제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겁니다. 타국 정부가 한글을 기념하는 날을 제정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주 한인 사회에 큰 자부심이 됐습니다. 제46회 LA 한인 축제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유료 공원의 과오를 덮고 재정을 정상화시키는 데 집중됐습니다. 10만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한 이번 축제로 조갑재 회장은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임을 확정받았습니다. 재정위기설에 시달리던 한인 대표 스파 브랜드 포에버 21이 지난 10월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포에버 21은 350개 매장을 폐점하고 1,100여 명을 감원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LA 다운타운 의류상가 역시 포에버 21의 파산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반적인 의류사업의 위축으로 한인 의류협회 역시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이민자 권익에 앞장서던 한인 비영리단체 민족학교가 1세와 2세 간 갈등으로 분열됐습니다. 1세들의 시위로 2세들은 사퇴를 선언했고 결국 민족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12월 9일 주 검찰이 남가주 한국학원 임대를 허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고 결국 세은약 초등학교와 임대 계약도 무산됐습니다.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고 비대위와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2019년도에 배정된 재외동포 지원금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7년여의 구단 생활을 마치고 이달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했습니다. 다저스 구장을 찾던 한인 야구 팬들에게는 올 시즌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